세국동 선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레슨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댓글을 보니까 최근에 옥 선생은 왜 맨날 똑같은 옷, 그것도 골프옷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입고 왜 마이크를 목에다 차냐, 보기 싫다, 정상적으로 해라, 그런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거죠. 제가 레슨을 하는데 레슨 내용에 집중 안 하고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바로 차단이죠. 왜? 아, 레슨에 좀 신경을 쓰세요. 지금 저한테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여러분 골프에 신경을 쓸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은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제가 자막까지 없애면서 글씨에 집중하지 말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의사 전달에 집중을 하십시오라고 했던 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본 타격 능력이라고 해서 쫙 박아서 쫙 소리가 나는 공땅 스윙 아니면 뭐 후려치기 이걸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데 뒷땅도 나고 탑핑도 나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엔 제가 반응을 합니다. 이 공땅 스윙이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풀 스윙이나 어떠한 여러분들이 골프를 하는 데 있어서 휘두르는 동작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래서 이 타이밍이라는 거를 뭐 골프적인 것도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공을 치고자 할 때 딱 공의 체가 떨어지는 것, 그게 타이밍이겠죠? 그런데 분명히 나는 공을 쳐 박으려고 했는데 박아 쳐지는, 땅부터 박히고 공이 쳐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뒷땅,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치려고 했는데 공만 쳐 하고 끝나버리는 탑핑,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퍼마다 다르죠. 여기에서 제가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땅 스윙 말고 다른 스윙, 일반적인 스윙을 설명할 때도 비슷한 레슨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 뒷땅이 나는 분들은 백스윙이라는 친구가 가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확보가 된 상태에서 치러 덤빌 때 몸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치러 덤빌 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서 이렇게 가져서 딱 공에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조금밖에 안 올리면 여기서 올라가는 중에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내려버리면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분들 중에는 뒷땅 증상이 많아요. 그거는 뭐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타이밍이 왜 안 맞냐면 충분히 백스윙의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몸은 벌써 출발했고 그래서 땅에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땅이 나는 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일찍 얼리 코킹이라고 해서 꺾는 방법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만큼만 들었으면 지금 헤드에서 지면까지가 높이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조금만 꺾어주면 더 올라가죠. 이만큼의 거리를 더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꺾고 가면 여기에서 쫙쫙 공을 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손목 꺾는 거에서 익숙치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백스윙을 조금 더 크게 들면 됩니다. 백스윙을 좀 더 크게 들고 이렇게 박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손목을 꺾어 올리셔도 되고 백스윙을 더 크게 해도 됩니다. 왜? 우리의 목적은 헤드가 이 정도밖에 위치해 있지 않은 걸 이만큼으로 끌어올려서 공간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뒷땅이 나는 분들은 코킹을 조금 더 하거나 왜? 이 정도에 있을 거니까 코킹을 일찌감치 해서 채 헤드가 위쪽으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 백스윙을 높게 들어서 팔뚝의 공간이라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탑핑으로 갑니다. 탑핑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야, 너 헤드업 했어, 너 뻘떡 일어났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도 맞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동 거리보다 백스윙이 큰 경우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만큼 올라가서 여기쯤에선 떨어져야 되는데 체중 이동을 벌써 조금밖에 안 해도 되는 분이 오 갔는데 아직도 안 떨어졌네? 그럼 공을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탑핑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치는 동작이 끝나고 나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직도 채가 안 왔네? 그런데 내 몸은 벌써 일어나려고 하네? 그런 엇박자가 나면서 탑핑이 나거든요. 그래서 탑핑이 많이 나는 분들은 백스윙을 반으로 줄이세요.
만약에 코킹을 이만큼 했다면 코킹을 요만큼, 힌징을 요만큼 했다면 힌징을 요만큼, 그리고 팔을 이만큼 들었다면 이만큼만 들어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탑핀 하는 분들은 조금만 들고 치게 되면 굉장히 잘 박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뒷땅이 나는 이유는 뭐가 어떻고, 그렇지, 물론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 심리적인 요인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 심리 상태는 나의 습관과 같거든. 그러니까 그 심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체가 딱딱 떨어지게 하려면 뒷땅이 나는 분들은 코킹을 더하거나 뒤쪽으로 힌징을 더하거나 팔뚝을 더 들어서 공으로부터 이 클럽 헤드가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탑핑이 나는 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공간이 너무 많아서 지나쳐서 스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스윙 크기를 코킹을 줄이거나 힌징을 줄이거나 백스윙을 낮춰서 스윙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점에 이런 공땅 스윙, 즉 쳐 박는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좋은 질문이 들어왔더라고요. 찍어 치는 것과 쓸어 치는 거를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건 제가 나중에도 레슨을 한번 잡아드리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이렇게 해서 땅 소리가 많이 나면 찍어 치는 거, 그리고 찍어 치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땅 소리가 적게 나면 쓸어 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선수들 같이 쓸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일단 계속 쿵쿵 쾅쾅 이런 소리가 나는 기준 속에서 내가 극도로 10에서 10에 소리가 날 때는 찍어 치는 거, 10에서 5 이상 소리가 날 때는 쓸어 치는 걸로 그냥 기준을 딱 잡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의 질문이 굉장히 유익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해결해 드렸으니까 꼭 명심하시고 백스윙 크기를 줄여가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